베트남이니까 물가는 저렴한데 생활 수준은 한국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사실 진짜 베트남이 한국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베트남어나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이 한인타운에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장기간 거주를 하다 보면 정반대로 느끼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비용은 한국과 거의 유사하게 월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오히려 생활 편의성은 한국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오늘은 베트남 사리의 찐 현실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저희가 오늘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저희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빨갛게 막 수리하는 기사님을 불렀거든요. 근데 원래 약속 시간이 10시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정말 10년을 살아도 좀 적응하기 힘든 그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시간 관념이거든요. 뭐 예전에 한국이 코리안 타임 이런 말이 있었듯이 베트남에서도 30분 정도 늦게 오고 그런 게 있어요. 1시간이 넘어가는 건 저희도 처음이라서 그래서 한번 이거 연락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찍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에어컨 수리하는 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짠. 에어컨이 처음 고장난 건 아니고 한 10번째라고 봐야 되나? 좀 과장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과장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 한 3년째 살고 있는데 거의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고장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에어컨이 베트남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호치민에서는 1년 내내 여름이고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주거의 퀄리티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거든요. 처음에 딱 이 집을 왔을 때 에어컨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들이 사소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보여서 아 계약 기간인 1년만 딱 채우고 이사가자 라고 거의 남편이랑 결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재계약 시즌만 되면 저희 발목을 잡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월세 때문인데요. 아까 제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베트남에서 잘 아껴지지 않는 그런 비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주거비용, 월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는 월세 시세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1680만 동이라서 한국 환율로는 9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방 2개, 화장실 2개 20평대인데 이 기준으로는 거의 1800만 동, 2000만 동 이렇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많아서 한 달에 막 10만 원, 15만 원 차이도 되게 크잖아요. 관리비도 따로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재계약 시즌만 되면 이 월세라는 비용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 에어컨 수리가 만약에 오늘도 잘 되지 않으면 또 다시 한번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남편이랑 결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 7군 한인타운에서도 지어진 지가 이제 10년이 되지 않은 한국으로 치자면 준신축에 해당하는 아파트이고 주변에 한인마트도 한 두 곳 정도 있고 또 외국인이 거주하기에 불편한 인프라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보다 더 신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지어진 지 이제 5년이 되지 않았고 학교랑 가깝고 그런 곳들은 월세가 한 1000불 이상? 한국 돈으로 치자면 월세가 130만 원 이상이잖아요. 비용 차이가 훨씬 커지더라고요. 베트남은 전세는 없고 월세만 있는데 월세 보증금이 지역마다 관행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호치민에서는 월세 2개월치 분을 보증금으로 내고 있어서 다른 곳도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하노이는 1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월세를 내는 것도 저는 매달 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2개월치를 한 번에 내야 되기도 하고 3개월치, 6개월치, 심지어는 1년치를 한 번에 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장 들어가는 목돈은 낮은 대신에 매달 내야 되는 월세, 고정 비용이 좀 높은 편이죠. 근데 또 이걸 뭐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월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치민이 비록 수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대도시이긴 하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인타운, 외국인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하는 이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그 월세를 주고 사느니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계속해서 매년 해가 갈수록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저희 집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이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당연히 베트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에어컨 문제를 자주 겪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아파트가 최초에 누드 분양이라고 해서 시멘트 상태로 분양을 했어요. 안에 있는 인테리어는 전부 다 그냥 집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집마다 컨디션이 많이 달라요. 에어컨 수리를 하는 동안 방해가 될까봐 잠깐 방에 들어와 있어야겠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말고도 되게 소소하게 그 불편한 부분들이, 결코 적지 않은 월세를 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베트남이 전기 수급이 한국만큼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정전 이벤트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정전이 되면은 그걸 이제 복구하는데 한 두세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베트남 사리를 하게 된다면은 아, 살면서 좀 내 인생에 불편한 일이 한국보다는 많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너무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베트남 사리를 지속하기가 힘드니까 이 정도 불편함이야 감내하고 가자라고 조금 쿨하게 마음을 먹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아파트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파트가 좀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택배 기사님이라던가 음식 배달을 받을 일이 있다거나 할 때 집 앞까지, 문 앞까지 배송을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로비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파트 입구에서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라던가 음식 배달을 받을 일이 있으면 무조건 게이트까지 직접 내려가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요. 오늘 저렇게 에어컨 수리해주시는 기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려가서 에어컨 수리를 요청하는 문서를 써서 또 시큐리티 측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저 기사님이 인증을 받고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 진짜 현실적인 사례,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수리가 다 된 건 아닌 거네. 한 번 더 와야 된대. 제발 다음번에는 진짜 제발 됐으면 좋겠다. 근데 벌써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좀 밥을 먹어볼까 하는데, 이 주거 문제 말고도 이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항상 뭐 베트남 식비 진짜 저렴하다, 식사 비용 많이 아껴진다, 커피도 저렴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전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한식 을 먹을 때인데요. 이게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호치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호치민의 한인 규모도 워낙 많고 한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도 맛있게 하는 맛집들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한식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솔직히 처음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저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만족도를 떠나서 일단은 그 가격 수준은 진짜 한국 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뭐 치킨은 한 마리에 한 2만원대, 짜장면이 한 6-7천원부터 짬뽕이 한 9천원 만원부터 이렇게 좀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족발 이런 것도 여기서 저희 2인 기준으로 이제 먹을 때 그래도 한 4-5만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시켜야 되거든요. 나는 한식 없이 못 살아 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실은 한국에서 좀 저렴한 집을 찾아서 배달을 시켜 먹거나 요리를 해서 먹거나 이런 게 오히려 비용이 훨씬 아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저희도 밥을 좀 먹겠습니다. 에어컨 수리 때문에 밥을 못 먹었어. 근데 오늘 메뉴는 뭔가요? 오늘 메뉴는 짜장면입니다. 짬뽕도 되나요? 짬뽕도 됩니다. 비가 오네. 잠깐만. 여러분, 저희는 자리를 좀 옮겨볼까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거의 해질녘이 다 됐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사는 동네에 있는 비보시티라는 싱가포르 계열의 쇼핑몰 근처에 있는데 오토바이가 진짜 엄청 많습니다. 곳곳에 보면은 차도 많이 보이거든요. 베트남도 경제 발전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여행을 와서 택시를 타고 다니셨거나 그랩 바이크 이용하신 분들은 베트남 교통비 저렴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건 맞는 말이지만 만약에 베트남
베트남에 살면서 한국처럼 자차를 운행한다. 자차를 운행하면 비용이 한국보다 두 배로 높아져요. 물론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두 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 소비세 이런 것도 붙지만 무엇보다 수입차가 관세가 어마무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한국이랑 같은 돈으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브랜드라던가 뭐 옵션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한국보다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이것도 베트남에서 의외로 좀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죠. 여기서 차량을 기사님까지 포함해서 렌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보통 월에 약 한 100만원 이상은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약도 6개월에서 1년 이런 장기 계약이 많아서 좀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좀 수입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온 김에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크게 보이는 한국의 브랜드, 그치? 근데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요것도 베트남에서 훨씬 비싸거든요. 제가 체감하기엔 가격이 한 1.5배에서 2배 이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화장품은 무조건 한국에서 좀 넉넉하게 쟁여오는 편이거든요. 화장품이 관세에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들 자체가 베트남 내에서 고가 정책? 프리미엄 정책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도 한국에서 사오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이라던가 그냥 글로벌 브랜드 상품들은 웬만해서는 다 한국에 비해서 베트남이 딱히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여기 베트남에서 쇼피라는 약간 쿠팡 같은 그런 전자상거래 몰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어떤 글로벌 브랜드 화장품을 진짜 저렴하게 팔길래 제가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가품이 왔어요. 가품 다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장품이나 좀 중요한 것들은 한국에 한 번씩 갔을 때 그래도 쟁여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니스프리도 있네. 여기서 그때 우리 팩 샀다가 엄청 비싸서 깜짝 놀랐잖아, 그치? 어, 맞아. 밥 먹을 때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배가 좀 고프지? 맞아. 저희는 키치키치라는 베트남 프랜차이즈 샤브샤브 집에 왔어요. I have mushroom and fried tom yum and tom yum. 여기 가격이 한 1인당 32만 동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제가 여기서 운동하는 게 저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한국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를 느끼는 적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남편이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헬스장 1년 등록비가 850만 동? 오리지널 프레이스가 1,050만 동이었고 50만 원 이상 프로모션 가격으로 가입을 하게 된 건데, 근데 한국도 거의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제가 항상 운동 비용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뭐 PT를 받거나 해서 조금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저렴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원래 남편이 사실은 훨씬 저렴한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1년에 550만 원, 그러면 1년에 30만 원 정도인데 4개월 플러스 해줘서 거의 16개월에 30만 원을 내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한 이제 9개월 나갔나? 그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고 그냥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하루 전날 통보해서. 근데 그 전날까지 PT 결제고 신규 회원 가입이고 다 받았대요. 그리고 뭐 직원들도 급여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전형적인 좀 그런 도망가는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걸 겪으면서 아, 이게 저렴하다고 좋아했더니 좀 신뢰도가 많이 낮은 곳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였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국제학교 비용이랑 병원비는 빠질 수가 없지. 학교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가 무상교육이라고 하더라고. 여기서는 한국 국제학교 가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제학교들에 비해서는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고, 다른 국제학교라도 보내게 되면 그래도 1년에 천 단위로 이제 거기는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의료비도 여행자 보험을 들고 오거나 회사에서 지원을 또 해주면 좀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납부가 중지가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래도 솔직히 모국에 사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항상 해외 살이를 하면서 이쪽에 가져가고 있는 불편한 비용이 이제 의료 비용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 육수가 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맨날 이렇게 의료비 비싸다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베트남 평균 GDP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비싼 병원비를 도대체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냐 이런 질문 주시는 분도 있는데 국립병원? 국립병원? 이런 쪽은 또 의료비가 되게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언어가 잘 되지 않는 특히 베트남에 이제 막 온 그런 한국인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좀 한국어 통역사가 있는 한국인 병원이나 국제병원을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감기 한번 걸리면 한 1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필수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영상만 딱 보신 분들이라면 뭐야 베트남 물가 생각보다 하나도 안 저렴하네? 그럴 거면 도대체 베트남에 사는 메리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명히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은 가격을 내고 좀 더 만족감, 효용감이 높은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가볍게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솔직한 베트남 사리를 보여드려보고 싶었는데 전달이 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도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